여기서 원장님 뜸을 좀 주세요.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와요. 짧으니까. 어떻게 하라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 어떻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누워보고. 비스로. 자, 어떻게 해요? 원장님 뜸, 첫 뜸 없어. 그죠? 어? 첫 뜸 없어. 우리 피카는 장점이 뭐라고요? 첫 뜸이 없어. 네, 그 다음에 어떻게 원장님? 손잡이를 돌려주라고 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다려주기. 손잡이를 돌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마무리 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한 번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펼쳐서 얘가 다 수분이 날아가서 어떻게 올렸다 내려놓으면 예쁜 건너츠가 생긴다. 하셨어요? 둘, 셋, 넷, 다섯. 됐죠? 쭉 올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놓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빗을 가지고 파이팅 들어갑니다. 여기서 끝이 다 들어갔죠? 다 들어갔죠? 네, 이렇게 딱 잡으시고요. 쭉 한 번, 그죠? 그 다음에 잡으시고, 잡으시고, 다시 한 번. 결 동시에 잡아 주는 거예요. 쭉, 결 잡을 때 있는 만큼만. 한번. 여기 매주세, 매지가 이런 거. 네, 그래서 완전 이렇게 잡고, 천천히. 어느 정도까지 있는 것들은 결을 다 잡아주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잡이를 돌리라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손잡이를 돌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빨리. 그렇지. 건조. 그렇죠? 제가 저쪽 넘어가겠습니다. 길게 뜨세요. 피카는 자 봐보세요 선생님. 얘를 이렇게 길게 뜨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두상은 이렇게 직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가 그대로 했을 때 왜 길게 하냐 그러는데 폭을 짧게 해야지 5cm로 해야지 했는데 아니에요 길게. 그러면 얘가 떨어지면서 어떻게 해? 자연스럽게 각도가 생겨서 뿌리가 살린다는 거 내가 만들지 않아도 굉장히 편한 거야. 다른 거 짧은 거는 어떻게 해요? 두 번, 세 번 해줘야 되지만 얘는 한 번에 그냥 잡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잡고 1번. 자, 자, 13mm. 자, 1번, 2번. 됐어요? 그래서 한 바퀴 이렇게 살짝. 자, 그 다음에 45도 찾으세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완전히 엄지까지 이렇게 두는 것도 검지로 하는 것도 쉬워. 검지로 힘 빼고. 그래서 됐죠?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검지만 이렇게 돌려봐요. 이것도 쉽더라고, 완전히. 안 되면 엄지검지 써도 되는데.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이렇게 해도 뿌리가 많이 살아요. 그죠? 근데 자, 들어보세요. 더블로. 우리 피카는 장점이 더블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자, 놓으신 다음에 놓고 한번 글러브를 한번 살짝 하늘을 보게 하세요. 90도 다린 거예요. 다시 45도 찾으세요. 하나, 둘, 셋. 다시 살짝. 됐어요? 다시 한번 45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그리고 살짝 하신 다음에 옆으로 빼기. 그러면 피카는 더블로 이렇게 뿌리가 많이 살아. 그러면 옆에도 많이 산다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온전히 높은 한번 내려주시고요. 자,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정도의 모량을 남기시고 빗을 아이롱에 이렇게 딱 붙이세요. 붙였어요? 그 다음에 조금 기다려주시면 이 부분이 마르면 젖어있으면 머리카락이 안 빠져나와요. 근데 거기가 건조가 되면 원장님 천천히 돌려보시면 머리가 이렇게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와요. 그러면 계속해서 돌려주세요.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글러브 뚜껑을 피해서 원장님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자, 여기까지 천천히 돌리세요. 괜찮아요 원장님. 천천히 해보세요. 온도가 낮았나? 원장님 수분이 많은 상태에서 저기 160도로 올리세요. 여기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조금. 그러면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건조가 되면서 머리가 잘 빠져나와요. 여기가 젖어있으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이렇게 딱 대고 조금 기다려요. 이거는 첫뜸이 아니에요. 그냥 모량이 빠져나오라고, 모발이 빠져나오라고 하는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원장님 천천히 돌려보세요. 그러면 머리가 이렇게 톡톡톡 튀어나올 거예요. 나오나요? 그러면 계속 천천히 돌리세요. 피카는 첫 뜸이 없어요. 그냥 계속 돌리세요. 그래서 끝이 다 들어가면 글러브 원장님 덮개 아이로 이렇게 찝어주세요. 기다릴게요. 원장님 조금 길어. 길어서 조금만 더 쭉 잡아주세요. 오케이. 그 상태에서 돌려주세요. 천천히 돌리세요. 괜찮아요. 기다리세요. 기다렸다가 하면 톡톡톡 올라와요. 올라오죠? 그래서 천천히 돌리세요. 끝까지 돌리세요. 끝까지. 다 돌린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천천히 돌리셔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자, 글러브 뚜껑을 피해서. 글러브 뚜껑을 피해서. 글러브 뚜껑을.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손잡이를 반바퀴 돌려주세요. 그리고 찝어주세요. 됐어요? 하나, 둘, 셋, 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찝으세요. 그리고 손잡이를 반바퀴 돌리세요. 얘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천천히 턱을 균일하게 내기 위해서, 탄력 있게 내기 위해서 두 바퀴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살짝 가려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잡으세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두 바퀴 돌린 다음에 가리세요. 그리고 놓으세요. 그 다음에 빗잡고 그 다음에 얘는 아이롱을 천천히 돌리면서 엄지하고 검지로 이렇게 펼치세요. 수분이 날아가도 이렇게 원장이 조금 뜨거워도 그러다 보면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돌리고 있으면 머리카락이 이 아이롱에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 그런 느낌 맞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앞으로 살짝 당겨 당겼다 제자리로 가세요. 그리고 빗을 꼬리 빗 끝에 있잖아요. 이걸로 이렇게 해서 쭉 빼세요. 네, 잘하셨어요. 가려주시고 자 연예인 도끼를 덮어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됐어요? 하나, 둘, 셋 가려주기. 그 다음에 다시 잡으세요. 그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찝으신 다음에 아이롱 기계를 두 바퀴 돌려주세요. 천천히. 천천히 두 바퀴.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다려주면서 원장님 이 윤기도를 보는 거야. 내가 온도가 맞았나, 안 맞았나를. 그리고 수분도 한번 날려주시고 다시 한번 잡으신 다음에 한 바퀴 천천히 돌려주세요. 두 바퀴 돌려주세요. 됐나요?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한번 가려주면서 내려놓으세요. 이거는 완전 꼭 쓰릴 경우에 다리면서 웨이브를 만들 수 있는 거 픽업밖에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아이롱을 돌리면서 이렇게 이렇게 펼쳐주세요. 엄지하고 검지로. 엄지하고 검지로. 자, 그 다음에 아이롱에서 머리카락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수분이. 그러면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가 놓으세요. 제자리로 가서 이렇게 살짝 해서 쭉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